안녕하세요. 장이장이요. 안녕하세요. 지웅입니다. 나비야? 아니. 누님 해야지 왜 안 해? 안녕하세요. 뭐라? 바로 아니. 저기 나 예, 죄송합니다. 누님. 아시나 나루강이요. 안녕하세요. 응. 나 장이장. 나 진짜 아 참나 이씨 나뭐 아이고 누구나라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 씨발 뭐 이런 거 나 이렇게 웃게 만들어 인도하라 엄마 누님만 잘하면 돼 나만? 그거는 그럼 딴 사람은 다 돼 눈이 항상 웃으니까 맨날 이래는 거야. 알았어, 그럼 이봐. 잘. 안녕하셔. 나 장이장. 이짠나. 아니, 이거 안 된다니까. 아니, 왜 그러는 거요? 이제 맨다니까. 아이고. 나, 나로 강이요. 나, 나로 강이요. 자 오늘은 말이요 다름이 아니라 진짜 맛있는 거 연탄불에다가 바싹 부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요게 뭔지 알지요 누님? 알았네. 메추리. 메추리 메추리 요거 먹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도 이거 드셔보셨죠? 아주 메추리가 야들야들하고 보들보들한 게 기가 막힙니다 이거 누님 옛날에 요런 거 드셔보셨어요? 아 네. 먹어봤지 탕도 다 있어. 아 이거 탕이요? 아, 탕도예요? 탕이야 팔았지. 탕도 오고 그냥 구워서도 먹고. 아 누님 여기서 팔았어? 그런데 구워서도 팔고. 어떻게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? 양념이서 나는 이제 양념이 갖고 재놨다가 구워 먹고 이제 이런 무 넣고 또 이렇게 탕. 누님이 이렇게 좋은 것 만드시니까 이렇게 팽팽하시고 뭐. 코빼가 빨리 구워 이거 메추리 맛있잖아 뼈까지 다 씹히잖아 그렇지 어, 누님 조심해 잘 놔 똑바로 지기 세 개 됐어요? 일단 세 개? 아 누님 해봤으니까 아니 타겼는디? 아유 이거 야. 너무 세다 불이 나 꿀하고 세게 넣지 여기다가 소금 뿌리는 거 아니야? 뿌려? 지금? 뿌려 어, 이거 내가 들고 있어 살살 부려. 아 너무 빨아. 옛날에 이거 왜 비둘기 네. 잡아가지고 맞아요. 그전에는 막 이제 공기총 네. 그걸로 우리 어렸을 때 해가지고 이거 비둘기 쫙 뻐개가지고 이렇게 해먹으면 진짜 맛있지. 진짜 맛있다. 네. 근데 이게 그 맛 나는 거야? 그 맛 봐도 더 좋겠지. 요즘에 연탄불에 이렇게 구워먹는 데 없을 거니. 가스에다가 기가 막히다. 가스에다가 냄새. 많이 맡아, 많이. 아~ 집에 가면은 무슨 냄새냐고 나를 뜯게 생겼네. 잘 익는다. 기름이 떨어지니까 칙칙 소리가 나. 야, 이래서 맛있구나. 잘라, 가세 어디. 가세. 안녕하시오, 장장이 자르시오. 거기가 제일 좋구만 그리야. 하도 들었어. 어. 다시 한번 해봐. 안녕하쇼! 나 장이장이요. 안녕하쇼! 나, 나. 땡큐. 땡큐 베리마치도 하잖아요. 자, 오늘 메추리 안주에 한번 젖어봅시다. 땡큐! 메추리, 땡큐. 아이고, 맛있다. 아이, 국간이 떨어져버리네. 뭐가? 메추리는 뼈까지 먹어야 맛있어. 오, 맛있어. 뼈까지 바삭바삭해. 담백해. 그 전에 우리 어렸을 때 참새 잡아서 구워 먹는 맛하고 참새 맛 나네.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 이게. 이거 종아리. 자, 이 뼈까지 바삭바삭 한다니까. 야. 아,
아 진짜 맛있어. 현영은 양반도 한 잔 먹어. 여기 고기 한 잔 먹어봐. 맛있어. 형이 한번 줘봐. 어 그래요? 네. 파진쟁이 하나 집어줘요. 이거 싸서. 다리로. 딱. 아 누님이 줘봐 요 사진쟁이. 사진쟁이. 응. 파진쟁이 한 잔 먹어. 한 잔. 사진쟁이. 먹고 잘 박아. 잘 박아. 진짜 맛있네. 맛있지? 맛있어? 먹고 먹고 살겠다고 뜯었사니 개기다고. 이게 메추리가 급하면 사람들 경우 정육질이야. 정육질 이게? 하도 좋아서 여기 봐 정육질이라고 얘기한? 아니 아 뭐 어디서 나온 거야 유래가. 동생 그거 먹으면 머리 금방금방 나. 머리 많이 났는데 뭘 또 나라고. 부지런히 먹어야 한 마리 더 먹겠네. 아, 맛있다. 맛있어. 맛있어. 더 구워서 먹어야 돼. 옛날에 참새니 이런 거 말총으로다가 그 눈 오면은 그 저 새 잡는 거 몰라 알아? 말총이 해총. 예? 해총. 아 말꼬랑지 그 말 털 있잖아. 말꼬랑지 털이 길잖아. 근홍으로다가 올무? 올무를 해가지고 올무 지푸레기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다 하나씩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.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그 벼 이 저 이삭 있잖아. 그걸 이렇게 매달아 놓는단 말이야. 그럼 거기 앉아가지고 참새가 딱 먹다가 탁 해다가 그 말총 올개미에 딱 걸리는 거야. 올무에? 네 올무에. 우리는 소꼬리 가지고 했는데. 그러니까 소꼬리나 말, 말꼬리나 똑같이. 나 클 때 보면은 네, 그 형님 바작 있지 바작. 바작은 뭐예요? 쌀이 바작. 바작은 쌀을 만든 바작이 고는 물다가 지푸레기를 짬매갖고는 모이를 주워 밑에다 바작 있다가 그러고는 뭉고 먹다가 이렇게 뚫어놓고는 지푸레기 이렇게 사내끼리 이렇게 갖고는 새가 그거 앉아서 탁 잡아도 잡대. 참태미도 했었고 참태미 같이 만들어갖고 바닥 절로 다 했었어. 바자. 거기 들어가서 딱 참새들이 눈 오고 그랬으니까 혹자랑이라고 안경 깔고 거기다가 벼이삭을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. 벼를 깔아놓으면 먹을 거 없으니까 눈 와가지고 그럼 짝짝짝짝 두르잖아. 그럼 이제 탁 채는 거야. 그럼 거기에 산태미에 탁 엎어지는 거지. 그래서들 그거 잡아서 그거 먹으면 참새고기 드셔봤어요? 먹어봤지. 구워갖고. 근데 옛날에는 막 여자들이 막 쇠고기를 먹으면 뭐 투가리 깬다냐 어찌 깬다냐 군다고 막 못 먹더라고. 투가리 깬다고. 맛있으니까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옛날에는 지지배라고 그랬잖아. 여자들 보고 여동생 뭐 지금 같은 거 막 이랬는데 야 이 지지배가 이거 먹으면 투가리 깨져. 어? 근데 형이 그거 안 드실 거야? 빼다 먹어. 그거 들고 계속. 아이 참. 말해내라고 안 먹었더니 또 그걸 뺏어가네. 죄송합니다. 근데 옛날에는 여자들이 못 먹는 게 너무 많았어. 남자들도 우리 집 뭐 여자들. 맞아. 어른들이 우리도 맛있는 거는 다 어른들이 먹고. 옛날에 막 시골에서 그 막 이렇게 지푸레기 그 새조개를 막 지푸레기다가 넣어줬어. 네 맞아. 집에다 갖고 이렇게 싸주잖아. 이렇게 짬매지 뭐 그거는 갖고 집에 와갖고는 막 뜨거운데 데쳐갖고 먹으면 진짜 맛있던데.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왜 그랬나 몰라. 맛있는 게 있으면 애들한테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. 그렇게 맛있으면 그게 넘어가고 못 먹겠죠 옛날에는. 지금 같으면은 부모들이 안 먹지 애들 갖다 주려고.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야. 여자들이 장이나 갔거니 장이도 못 갔잖아 옛날에. 여자들이 장이도 못 갔어? 그렇지 시골에는 여자들 장이 못 갔어. 남자들이 다 가고 남자들이 사다 주는 것만 먹는 거지. 그러면서 집에서 나갈 땐 그럴 거 아니야. 뭐 사올까? 이런 뭐 저 얘기할 거 아니야. 개뿔나 뭐 사올거나 그래요? 술 먹고 한 20리를 걸어서 장으로 가고 친정에서는 그러면은 막 주변에서 술 먹고 이제 동네 볼똥 말똥 하면 그때부터 이제 껴안질르기 시작하고 와. 뭐라고? 막 술주녀고 막 껴안질르고 오지. 그러면 집구석 와서 맥없이 그지라고 막 때리붙고 지랄지 않겠어. 시아노드만 막 한림을 때려붙고 막 구질하려. 맞아. 옛날 시골에 아니 옛날 시골에 아니, 우리 옆에 집 그 아저씨 부모 그러더라고. 그래요. 장날이면 걱정했어 옛날.
옛날 사람 진짜 불쌍해. 우리 이제 장에 가면은 저 어르신들이 장에 억지로 이제 장에 간다면 슬슬 뒤에 따라가잖아. 우리도 애들 그때 그때 사탕 하나 뭐 좀 하나 얻어먹어. 나도 그런 게 많이 있어. 그렇지. 그 전에 막 독박 사탕 2만 원 알았다니 그놈 하나 입에도 안 들어갔어. 20리를 걸어가. 20리를 빨아먹고 20리가도 안 들어가. 그리고 이제 그냥 그 막 그 전에는 막 이렇게 막 난장에서 막 이렇게 국지도 팔고 그랬잖아. 이거 치알 쳐놓고 그래요. 질끗하게 번지도 그냥 막 발은 막 깨지기 싫은데 팥죽 안 그러게 그때 돈 20원인가 모르겠네. 모르겠어요. 20원 팥죽. 그런 거 사서 얻어먹고 그러고 다니네. 자, 그 사탕은 진짜 막 이 왜 이렇게 컸어 막 20리를 가도 안 녹는다. 그거 깨는 사람은 이빨심 진짜 좋은 거야. 근데 안 깨지네. 지금도 이렇게 독사탕이 큰일 나오더라고. 왜 이렇게 연기가 나? 여기가 하다는 게 그러면 저리 안 올라가고 열어라. 아이고 형이 열어야 되겠네. 저기서 빠지나봐야지. 이거 씨발로 보고 또 머리 없는 새였네. 어 탔어. 씨발 뭐 지그러건만. 어 지그러건만. 어 씨발로 보고 탔어 멋진지야. 어 탔다니까. 며칠 못 다니 머리통. 아 찍소리 났어? 그려. 그려. 아 그러니까 내가 가운데 안 하는 거. 나 이거 며칠 왜 이렇게 크게 썰어 작게 썰어야지. 그래서 어머니 뭐라고 그래. 누님 여기 처음 장사 시작할 때 어떻게 뭐부터? 해서 이렇게 오래 하신 거예요? 요 칸만 딱 탁자 세 개 놨어. 세 개 놨어. 여기서만 한 거예요? 응. 세 개 놨는데 냉장고도 없지. 아무것도 없어. 그럼 돈도 없지. 없지다니 누가 돈을 주었어. 그래갖고는 사분의 집 가서 사장님한테 말했더니 300만원 얻어주더라고 빚을. 아 사돈한테? 사돈한테 갔어. 여기 양털대기 책상에 하나 확 처박혀갖고 있더라고. 부서진 것이. 아. 그니까 그놈을 5인치짜리 저거 벽돌 공장하고는 더 헌놈 주워다가 가스렌지 판 하나 사다가 올려놓고 장사 시작했어. 그래갖고 냉장고가 있어. 멋있어. 목수가 경쟁에다가 이렇게 각기 뭐 요만한 걸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. 요만하게 이렇게 한짝 요렇게. 그러면 여름에 파리내 놓고 어떻게 익었어. 모구장 떠다가 요렇게 둘렀어. 파리 못 들어가게? 응. 뭘 요렇게 둘르고 이제 문을 만들었어. 이제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이제 문을 이제 그 한쪽으로 찢어갖고는 요렇게 꼬매갖고는 요렇게 떠들르고 요렇게 내리고. 아 오히려 그렇게 장사했어. 이제 집들은 15만 원씩 이쪽 한만 15만 원씩 그때만 15만 원 큰 돈이었지. 그렇게 주고 돈이 없어. 이제 막걸리 뛸려야 돈도 없고 달러 돈을 계속 갖다 썼어. 10만 원 갖고 하루에 천 원인지라. 이자가? 이자가 천 원. 아 일수 돈? 일수가 아니고 달러 단계. 달러. 그런다 또 일수 돈 또 50만 원 찍으면서. 그러면 이제 그때만 해도 밥을 팔아 모서리에 술을 앉아서 팔지. 여기 공간에서 진짜 고생 많아. 그렇게 내가 살아났어. 여기 그런 것은 고생이 아니야. 왜 그러냐면 여기도 30년 됐는데 시작은 저쪽에서 있었어. 저쪽에서 저 건너 역전 앞에서 있는데 장사 딱 시작한 게 이제 혼자 있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. 우리 동네 사람 이제 깡패가 하나 있었어. 막 어른아를 몰라봤어. 노인네도 그냥 야고 그냥 지가 어른이야. 그래갖고 나를 잡으려고 오더라고. 왜? 이제 혼자 있으면 이제 맨마던 게. 혼자 깔보고. 그래갖고는 막 우리도 동네 사람이고 그지 알았더만. 맞아. 그런 나 사는 거. 누님하고 한 동네에 있었는데. 한 동네 살았어. 한 집에서도 살고 세상에. 그런 놈이. 그런 놈이 그래요? 나한테 이제 막 욕을 하더라고 이제. 그 전대로 욕을 했지 내가 따라서. 그랬더니 접근을 못 하더라고. 그래갖고 아 혼자 살려면 좀 야무려야겠구나. 야, 그래. 그래갖고 이제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서 오세요 소리도 못 있어. 술 따를지도 몰랐어. 난 장사할 때 그렇게 수집었었어. 그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또 말이 함부로 해지더라고. 근데 사실은 또 그 욕도 아니오. 그러지. 그 대신 나는 진짜 없이 살아도 돈만은 안 생각했어. 나는 그냥 처음에도 그냥
배불리게 상대편에 주고 그냥 그러면 내가 마음 편해요 그냥. 아 누나가 주는 게? 응. 배푸는 게? 막 그렇게 마음 편해요. 이렇게. 그렇지. 내가 못 살아서 그런 식관이 지금도 맞네. 있는 것 같더라고. 여러분, 앞으로 누님에 대해서 오해는 절대 하지 마세요. 삶의 그 모든 게 찌들어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. 아, 누님은 절대 누님은 고운 옛날에 말하면 궁전에서 사신 공주님이세요. 누님 공주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족 같은 소리 하지 마.